수아, 오늘은 이웃집 수달의 사춘기 소녀 보호염소 메로니를 소개하겠습니다. 보호염소는 남아프리카에서 개발된 품종으로 우유 생산보다는 육류 생산을 위해서 기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Oh, no. 메로니도 사실 육류 생산을 하는 염소 농장에서 운 좋게 저희의 품으로 오게 된 거랍니다. 메로니는 재작년 12월 태어난 지 40일 정도 때 저희와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직 젖을대지 않는 시기라 부스의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우유를 먹여야 했죠. 쪽잠을 자면서도 힘들었지만 메로니가 쑥쑥 커가는 모습에 행복했답니다. 메로니도 달루나를 엄마처럼 따르며 어디든 따라다녔어요. 메로니 집이 저희가 자는 2층 침대 바로 옆인 이유도 메로니가 달루나와 수영과 떨어지며 불안해서 세상 떠나가라 울기 때문이에요. 함께 있는 비숑 설탕이와 고양이 치즈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 다툼 없이 잘 지냈답니다. 메로니의 주식은 건초이고 간식으로 신선한 채소와 마른 반껍질, 또 불껍질을 준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유산균 영양제도 주기적으로 주고 있어요. 자라나는 발톱은 산책으로 갈리긴 하지만 많이 자라면 저희가 직접 손질해주고 있습니다. 메로니는 다른 소, 염소, 돼지와 같이 1년에 두 번씩 구제역 주사도 맞고 있어요. 또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까 산책도 종종 나가고 비가 오거나 추운 겨울에는 동물원한 산책을 시켜주고 있답니다. 까칠하지만 사랑스러운 보호염소 메로니 많이 사랑해주세요.